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 인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북방계 몽골리안 인종이 필리핀,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의 그 남방계 그 몽골리안 인종처럼 그 쌍꺼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양인과는 달리 코가 높은 편도 아니어서 북방계 몽골로이드 형에서 무쌍일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겠지만 이렇게 콧대가 낮으면서 동글동글한 얼굴형의 경우 콧볼도 다 퍼져 보이고 뚱뚱해 보이므로 실리콘을 이용한 윤기술로 콧대를 높이게 되면 뭔가 세련되어 보이는 얼굴로 되고 또 갸름하게 보이게 되며 엣지 있게 보이게 되어서 그 지난 50여 년간의 그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코 성형이 우리나라에서 쌍꺼풀 다음으로 많은 성형 수술이었는데요. 지난 1980년대, 90년대 대학생 때나 20대 때코 수술을 위해 콧등에 실리콘을 넣으신 분들이 현재 50대, 60대가 되어서 뭔가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점점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코 재수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이 책은 얼굴 보형물 삽입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인 테리노 선생님의 책인데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얼굴에 일이 많이 이물질을 넣는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코를 높이는데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만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미국 유럽의 서구에서는 실리콘 가슴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 확대술이 가장 많이 이물질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로 되어 있으며 지난 1980년대, 90년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수술 후 30년, 40년 되어 가다 보니까 이 파란색의 보형물 주위로 노란색의 캡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오른쪽과 같이 그 캡슐이 그 쪼그라들면서 수축하는 구형 구축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표는 구형 구축이 심해지는 그레이드를 분류한 것인데, 이 파란색의 캡슐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 캡슐은 구형 구축이 된 것을 표시하는데, 이를 수술로 제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실리콘 보형물 주위로 섬유질 피막이 두껍게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피막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구축 현상이 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왼쪽에서의 파란 화살표 모양과 같이 정상적이면서도 예쁜 가슴 모양이 구형 구축 그레이드 4단계가 되게 되면 오른쪽의 빨간 화살표와 같이 가슴의 모양이 뭔가 변형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를 겉에서 보게 되면 왼쪽이 1, 2단계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3, 4단계가 되어 가슴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뭔가 뒤틀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에 사용이 되는 이러한 이물질 성분의 보형물들은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왼쪽과 같이 그 글래머러스하게 그 젊은 날을 살다가 가슴 수술한 지 30년, 40년이 되어서 그 구형 구축 부작용 등으로 오른쪽과 같이 보형물을 제거한 경우나 이렇게 온몸에 그 살이 처지고 빠지면서 보형물만 덩그러니 남는 현상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미국 성형외과 학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슴 성형 수술을 받는 빈도가 미국의 20분의 1 정도밖에 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코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 융기술이 가장 많은데 이는 뭐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전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와 같은 그 직선의 라인이 없는데 실리콘 콧등은 이 반듯하게 티가 나는 것 이외에도 코 성형에 들어가는 실리콘 보형물도 이물질이다 보니까 30년,
40년 되다 보면 오른쪽과 같이 실리콘 주위로 피막 캡슐이 형성이 되면서 방금 전 말씀드린 가슴 실리콘 보형물과 같은 구축 현상이 발생하여 젊었을 때에는 콧구멍이 많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코 성형에 들어가는 실리콘은 안전한가라는 동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그 100여 년간 콧등 실리콘을 대체하려고 뭐 고아텍스라든가 매드포어라든가 실리텍스 등의 그 대체 제들이 무수히 많이 그 시도되어 왔었는데요. 현재에는 그나마 구관이 명관이라고 실리콘이 가장 부작용이 적은 물질로 그 판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 딸에게도 그리고 저의 부인에게도 실리콘 코 성형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40년, 50년 그 달고 살아야 하느니만큼 중년이 되어서 코의 모양이 어찌됐든 간에 그 변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의 교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